2023년 새해 벽두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6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서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를 평가하는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가 세계 85개국 1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매년 마지막 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신년에 소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은 1위는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6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뒤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입니다. 9위는 아랍에미레이트, 10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난해 6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 세계 6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강한 국가 순서에서도 6위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이 조사에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전년도 33위에서 14위로 뛰어오른 것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잘 막아내고 있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엄청난 정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강한 국가 세계 6위라는 것이 매우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한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기적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한국인들은 후손들에게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준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잠시 100여 년 전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때는 보통 조선인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조선인은 나라를 빼앗긴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문학의 개척자인 춘원 이광수는 일제 때인 1933년에 쓴 그의 소설 유정에서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나는 조선 사람이요 하고 뽐내고 다닐 날이 있을까 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가 소망했던 미래의 조선인이 마침내 100년 후 세계인들이 놀라워하는 당당한 한국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소설 유정에서 이광수는 시베리아로 가면서 만주 하얼빈에서 본 조선인들의 측은한 모습을 주인공 최석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얼빈에 내린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이었소. 나는 안중근이 2등 방문을 쏜 곳이 어딘가 하고 벌판과 같이 넓은 플랫폼을 내렸어. 여기서 2등 방문은 이토 히로부미를 말합니다. 과연 국제도시라 서양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각기 제 말로 짓거리오. 아, 조선 사람도 있을 것이오마는 다들 양복을 입거나 청복을 입거나 하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말도 잘 하지 아니하여 아무쪼록 조선 사람인 것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판이라 그 골격과 표정을 살피기 전에는 어느 것이 조선 사람인지 알 길이 없소. 아마 허름하게 차리고 기운 없이 비창한 빛을 띠고 사람의 눈을 슬슬 피하는 저 순하게 생긴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겠죠. 언제나 한번 가는 곳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지 나는 조선 사람이요 하고 뽐내고 다닐 날이 있을까 하면 눈물이 나오. 더구나 하얼빈과 같은 각색 인종이 모여서 생존 경쟁을 하는 마당에 서서 이런 비감이 간절하오. 아, 이 불쌍한 유랑의 무리 중에 나도 하나를 더 보태는가 하면 눈물을 씻지 아니할 수 없었소. 이것은 소설 속의 소술이지만은 당시 이광수가 하얼빈에서 목격한 나라에 이른 조선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나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은 100년 전 당시 하얼빈의 조선인들은 서글프게도 만국민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을 슬슬 피하며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여섯 번째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순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보를 어느 때보다 튼튼히 하고 내부적으로 단합하여 작지만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